정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 신세계에서 이 앞으로 발전된 신세계가 되려면 이걸 옆에 수영장을 하나 따로 놔둬야 된다니까요. 한 3m 풀을. 그러니까 이 갑을목을 설명할 때는 물속에 잠수를 시키고 해야 된다니까요. 딱 잠수를 시키면 오래돼서 딱 튀어나오는 게 갑이라는 모양으로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음속으로 할 수 없이 우리가 지금은 저녁 9시 45분. 좀 이따 끝나면 수문으로 갈 거예요. 수문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수영장입니다. 3m 풀에 여러분 갇혀 있습니다. 숨이 가파오, 숨이 가파오. 꼭 사이비 종교 비슷하다. 숨이 가파오. 이래서 여러분들이 풀 위로 수면으로 얼굴을 탁 띄울 때에는, 숨이 가플 때에는, 위에 뭐 받치고 안 받치고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무조건 살아나와야 되죠. 자, 올라와서 이게 이제 푸하고 숨을 한번 쉬고 사방을 살펴보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기 나갈 건가를 생각하죠. 저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그 모양이 이거예요. 그 내가 물어봤어. 갑을병정이라는 글자를 만든 사람하고 세종대왕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 사촌이래. 듣기는 다 짰대. 우리나라의 시간에서 우리가 봄이라 이야기한 거나 갑을 병정을 한 거나 다 적기 짠 말이라. 그리고 이놈은 생각이 단순해 복잡해. 그 이 대답이 안 나오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뭐가 안 되냐면 같이 지금 잠수 중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물속에 지금 5분 있어서 생각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 귀 올라오는 것 밖에 없어, 그지? 올라오는 것 밖에 없잖아. 물 속에서 쭉 올라올 때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숨을, 쉬고, 사방을 살펴보고는, 저쪽에 호랑이, 요쪽에 악어, 요쪽에 계단.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이쪽에 남자. 남자 쪽으로 가야지, 여러분들. 그치? 그쪽으로 손을 뻗치면 뭐, 집만 금방 알아 끊어주겠지. 그럴 때 네 자신을 잘 생각해야 돼. 남자가 도망을 갈지 나를 끊어줄지. 짝대기로 더 밀 수도 있다, 이거. 왜 나온 나온 밀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럴 때 우리가 한숨을 쉬고 어느 쪽으로 갈까 이제 한숨을 쉬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갈라 하니까 여러분 이거 알겠지? 여기까지는 거참없이 나오죠. 여러분 물속에 산물 가다놨다 뭐 옷 입은 거 안 입은 거 신경 쓰지 않으세요. 가차없이 나왔는데 이제 보니까 살살살살 걸어 나와가 이제 땅에 돼 있는데 딱 보이 음서이기. 그럼 그때부터 눈치 보나 안 보나? 아무리 자신 있어도 눈치는 봐야지. 누가 있는가 없는가, 그지? 누가 있는가 없는가 딱 틈을 보고 살만하다 하면서 움직이는 게 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싹 언덕을 넘어왔어요. 언덕을 딱 넘어와서 요 상태가 된 데가 이제 살았단 말이야. 살았어. 육지에 올라왔어. 아이로 따진다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앞뒤 뒤뒤 강가리고 귀 나와야 되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조그마한 빛이 있는 그 구멍으로 살기 위해서 귀 나와야 돼. 나와서 요때 꼬물락 끓이고 이제 막 씻고 이런 걸 지나고 나서 요때로 보면 학교 갈 때라. 어깨가 이제 딱 생겨. 어깨가 없으면 가방을 낼 수 있어 없어? 뭐 없어. 그래서 이게 어깨가 이게 어깨란 말이야. 나뭇가지에 이제 어깨가 좀 생기면서 가방을 메고 쫙 벌어지. 유치원 가고 지나서 이제 학교 가고 할 때. 인생을 요즘 80까지로 보면 간단해. 이걸 40으로 보면 되겠죠. 그지? 옛날에 30을 이래 봤어. 왜? 그건 평균 수명이 30이었으니까. 아니, 60이었으니까 30 보면 돼. 지금은 요래 보면 돼. 그러면 요걸 나누어서 여러분들 시간대가 나오겠죠? 인간으로서 연령대도 나오겠죠? 이때에는 병정은 화라했어. 이 부조화나 비리를 보면 못 참습니다. 왜? 이미 나에게 주어진 혜택이 아주 강력한 후라시를 딱 준 거야.
여러분이 열시를 좋아하는 것은 해가 지고 빛이 어루매짐으로 해서 내 얼굴이 이 불빛 쪽에 조명 속에 새촘해지는 걸 바라서잖아.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기면 그 시간을 좋아할 이유가 없어. 그지? 이때에는 밝음만을 무기로 쓴단 말이에요. 주름살 있는 걸 못 보고 확 펴져 있고 밝고 깨끗하고 훤하고 이런 시간들이 돼요. 이 시간대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상태가 이상해지는 거야. 나도 이상하고 여러분도 이상하고 듣는 여러분도 이상하고 말한 나도 이상하고 둘 중에 한 사람은 바뀌어야 되는데 누가 바뀌고. 그러니까 이 공부는 이 시간대의 표현으로는 답이 없어. 내가 바뀔까 여러분이 바뀌실래요? 고집 되게 세네 진짜. 몇 번을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누가 바뀌고? 내보고 바꾸라면 내가 맞춰줄게. 이렇게 돼서 무기의 시간이 오면 조절과 무성함을 갖추는 시기가 옵니다. 확 벌어진 한여름의 낮. 열기가 확 밀려오고 때로는 한여름 낮에 소나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무르익습니다. 산으로 말하면 산의 정상을 정복해서 세상을 아래 것으로 내다보는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산 꼭대기에 오래 있으면 배가 고프나 안 고프나? 술 생각이 나나 안 나나? 집 생각이 나지? 첫 발을 아랫발로 딱 내딛는 게 이때다. 여기에서는 위치가 같아. 산 꼭대기 있는데 뭐 위치 똑같은데. 요 단계가 정상을 밟기 한 발 딱 전이라면 요 단계는 정상에서 아랫도리로 내려오는 발을 딱 딛었을 때 요 시작. 위치로는 같은데 이 구분이 어렵단 말이야. 이거를 다른 말로 무기를 설명하자면 이 앞에 계시니까 앞으로 무슨 혜택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교재로 많이 쓰게 되니까 그치? 교재로 쓰임을 기분 나쁘시더라도 참고. 무의 상태는 똑같은 위치인데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기의 상태는 요 자리에서 등을 돌린 겁니다. 요 자리에서.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지. 역시 교재를 쓰시는 분들이, 교재로 이용당하는 분들이 이해가 빨라. 그래서 앞에 있는 분들이 공부가 잘 돼, 그지? 실제로는 안 되는가 봐. 그래서 같은 글자를 놓고도 똑같은 위치인데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물한 놈과 길한 놈이 얼핏 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달라요. 얼핏 보기에는 갑과 을이라는 놈이 나무라는 이름으로 통칭되지만 상황은 다르다. 그래서 요때 조져야 돼,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결혼에 대한 속담이 있죠. 남자들끼리 하는 말. 분홍 치마일 때 확 잡아놔야지. 아, 둘, 셋 놓고 나면 답이 없다. 그게 뭘? 갑일 때 조지라. 물에서 올라올 때 짝대기로. 이 살리는 거 잘하냐, 안 하냐, 이래야 되냐. 이때 딱 올라오라면, 이제 영특해 가지고, 금세 아, 둘 놓고 이래 돼버리면, 세상이 답도 없는 게라. 자, 이제 같은 글자 안에서 흙이라는 게, 흙이다라는 관계보다는, 조절의 작용도 될 수 있고 정상일 수도 있고 한낮에 정오의 자침이 탁 변해서 이제 이름을 얻는 시기를 요때라 일컬을 수 있습니다. 무성한 거에서 그 시점이 더 가면 폭발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는 이렇게 기초, 고급, 중급이 따로 없어요. 그만해라고요. 딱 떨어질 뿐이. 오늘은 마음이 좀 비뚤한가 봐요. 지지에서 이런 글자들을 쓰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그냥 다른 모양으로 한번 봅시다.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네. 태극기 잘못 그리면 요즘 기때기 맞는데.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 안에서도 여러분 단순해 보이지만 이 안에 세상의 이치가 다 있습니다. 시간이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가요.
세상 모든 나사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게 쪼는 겁니까? 푸는 겁니까? 누가 그랬을까, 그거를? 그걸 세상 사람이 똑같이 쓰는데 그걸 누가 그랬을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이런 것들 나사 만든 사람이 다 만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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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부가 여러분 다른 동네에서 억수로 잘났다는 사람의 지하법의 1번입니다. 할머니들이 손자 아플 때 내 손이 약손이다 하면서 돌렸던 방향 기억나십니까? 첫사랑의 손길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모니 할매 손길이야.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방향성의 문제가 이 공부에서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혓바닥 돌림만으로 살을 뺄 수 있다. 인정합니까? 못합니까? 인정합니다. 이유는 고급 호흡법에 가면 식사 후에 호흡하는 방법과 식사 후에 호흡하는 방법이 다르고 공복에 공복을 안 느끼게 하는 혀놀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 안에서 어느 방향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침이 많이 나오고 자꾸 나오고 결정납니다. 거짓말 같은 거 해보세요. 다 따라하는데 입이 돌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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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고 있어 내가. 안 돌리도 입은 닫고 있어. 정말 차이가 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일기도를 보면 정상 일기도에서의 궤적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모양이. 근데 태풍이 올 때는 반대 방향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모든 만물은 시계 돌아가는 방향. 인정하십니까? 이게 안으로 쪼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나오는 걸 푸는 겁니다. 그죠? 들어가고 나오고인데, 이렇게만 늘 하다 보면은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지겨워. 여러분들 바닷가에 놀러 가보십니까? 바닷가에 들어온 거를 사람이 치우려면 치워집니까? 그래. 언제 완방에 정리가 됩니까? 태풍. 이렇게 돌던 궤적의 부작용 또는 압력을 해소하는 방법이 태풍인데 그 기압골의 방향이 아까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네이버에 가서 태풍 이미지를 두드려 보십시오. 비교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던 거에 압력을 풀기 위한 게 태풍이 한 번씩 온다.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내비두고. 그래서 왜 우리는 이 모양이 여기서 작고 여기 갈수록 커지고 여기서 작고 여기 갈수록 커지냐. 이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이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이 어느 방향이 정석인가에 대해서는 더 논할 바가 없지. 우리나라 태극기하고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또 태극기 이야기 두드려보시면 나온단 말이에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태극기를 바꾸자!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찾자! 이런 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뭐든지 시작은 작지요. 시간의 흐름 속에 그 기운이 축적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토를 설명하면서 요 놈이 요 놈하고 똑같은 놈이라. 그 놈이 그 놈이라. 그 놈인데 한겨울 동지에서 일양을 얻어서 양의 에너지가 작아. 양의 에너지가 커진 거야. 음으로 보면 이게 지금 또 달라져요. 지금 이걸 잘라보면 설명했잖아. 평균일 수는 없다. 하여튼 음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음이 크면 안 커요. 음이 커진다는 것은 흡수가 너무 많아서 한없이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살찌는 게 문제가 죽지. 지금 그거를 외국놈들이 우리나라 이 동양 사상을 너무 잘 알아. 영화 한편 나온 거 있습니다. 살인을 하는데 살찌워서 죽입니다. 여자를 납치를 해가지고 꼼짝을 못 하죠. 도망을 못 가죠.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너무 튕구고 집에서 남편이 미기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막 억수로 맛있는 거 미기고 273kg 왔다. 꼼짝 못 하죠. 여기 지금 음의 궤적이 너무 많아서 음이 음으로만 끊임없이 쌓여가면은 그게 결국은 여기서 일양을 얻지 못하고 음으로만 빠져버리는 수도 있어. 궤적이탈.
이게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여러분은 음양 이런 것보다 블랙홀, 빅뱅 이런 단어 좋아하시죠? 뭔가 과학적인 것 같고 있어 보이고, 그죠? 이게 빠져나온 블랙홀인데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게 일어나고, 일반적인 자연의 흐름은 이렇게 음이 가득 찰 때 양을 얻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생활 속에도 알 수 있어요. 끊임없이 울고 나면 나중에 비실비실 웃습니다. 그죠? 끊임없이 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실비실 웃어본 적이 없지. 진짜로. 억울하고 억울해서 울다 보면 나중에 휘죽휘죽 웃는다니까. 그래서 맛이 가는 거잖아.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라니까. 기가 막혀서, 그죠? 지금도 기가 막히고 웃으시네. 아이고, 내가 언제 저런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일반적으로 음이 가득 찬 부하의 압력에서 양이 하나 생기는 게 동지입니다. 동지. 그래서 동지 기원술로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하여튼, 이때부터 양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음이 처음에는 이빨이 많았다가 줄어들면서 이제 양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죠? 네. 양의 궤적이 꽉 차면 이것도 터져, 안 터져? 터져! 이렇게 터지는 걸 빅뱅이라 합니다. 이게 빅뱅 블랙홀 이론이에요. 그럼 이렇게 터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에서는 요 결정적인 순간에 일음을 얻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음의 기운이 갈수록 강해지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일로가 아닌 일로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뭐 그건 몰라도 되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그렇다. 그럼 우리나라 태극기는 과연 잘된 모양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숙제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또 80분 동안 시간이 참 빨리 간다, 그죠? 45페이지까지가 결국 이제 끝난 셈인데. 궁금하신 거는 책을 일단 보시고, 제가 만약에 이걸 갑이라는 어떤 거로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페이지가 45페이지까지가 여러분 세 달간의 양으로 되어버리니까, 그,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우리가 이제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서 이제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 궁금하신 점. 선생님, 내가 읽어보니까, 뭐, 무기를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나는 그걸 이해를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한 10분 전에 여러분들 질문 시간도 좀 이렇게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질문 있으십니까? 공부에 관해서. 질문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나가시면 낮입니다. 또 밤 10시인 줄 알고 또 약속 잡아가 또 맥주집에서 만나고 뭐 이래가 2차, 3차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 없으면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